뭐야? 왜래? 말은 막 미쳤어. 그리고 상상만 하고 힘들어해. 아무것도 안 해. 이러면 어렵죠? 와, 나 혹시 공감 능력이 없나? 큰일인데. 이렇게? 제가 ENTJ로 바뀌었거든요? 완전 싹 바뀌어가지고 좀 신기해요. 주변 사람들이한테 말하니까 완전 저라고 하더라고요. ENTJ가 그 중에서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. 또 나중에 또 바뀌어 있겠죠? 와, 이거 약간 무섭다. 이렇게 이렇게 꾸며주고 다음 장을 인물을 좀 많이 쓰고 싶거든요. 어떻게 써야 요거 해볼까? 너무 뻔한가? 어이없게 이런 거 섞어볼까요?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아. 아,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른 인물들을 써야겠다. 괜찮죠? 다른 페이지는 이걸로. 사적으로 말하는 건지 공적으로 말하는 건지 이 유형이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느낌? 상상 진짜 많이 해요. 허무맹랑한 상상하진 않고 뭐라고 해야 되지? 꺼낸 건 다 써야 되는데. 이게 뭐야? 왜 이래? 그리고 다음 질문이 모든 게 호기심. 호기심이 없었다면 저런 사람도 없었을 것 같은 느낌? 다음 질문은 고집? 사람마다 고집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? 고집이 없으면 우유부단하잖아요. 그리고 정당한 비판? 정당한 비판 굉장히 좋아해요.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손가락을 좀 분리를 하면서 됐다. 멋있어.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. 어, 완전 맞아요. 그리고 감정 표현이 솔직해서 타인의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질문은 제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일을 진행할 때 일 자체에 관심을 두고 이럴 때 당연히 이 일에 관심을 줘야 되죠.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. 무슨 말이야 도대체.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나 하나라고 생각한다. 뭐 그런가 봐요. 그리고 팀원들과 쉽게 융화할 수 있다. 네, 저는 누구랑도 엄청 잘 친해져요. 이거는 꽃다님 거? 찢어졌네? 갈등이 누군가랑 있으면 그거를 피하지 않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뭐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. 그리고 감정적인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. 감정에 치우쳐서 해야 할 일도 못하고 그래서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감정 컨트롤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. 감정이 휘둘리지 말아야겠다라고. 그리고 하루하루 계획을 일주일 플랜으로 짜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세부적인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큰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세부적인 것보다 큰 틀을 잡는 방향으로 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주변의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. 이거 또 말장난인가? 정당화된 비판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. 근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. 이게 뭔가 자꾸 비판을 잘 받아들이는데 남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? 무슨 말이지?
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못마땅해 한다. 아, 내가 지금 이 질문을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거겠죠? 아마도?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? 전 그건 있어요. 말은 막 미쳤어. 그리고 상상만 하고 힘들어해. 아무것도 안 해. 이러면 어렵죠?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무시할 수가 있다. 아, 저는 어떤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막 싸워. 이 한 사람은 우리 팀한테 너무 필요한 존재고 한 사람은 뭐 불평불만만 해. 그러면 기구유리지 않아요. 그러면 팀 전체가 무너지니까 개인에 대한 감정에 대한 거를 신경 안 쓴다는 말이 이런 말인가? 이렇게 하고 블랙을 붙일 줄 알았으면 좀 더 예쁘게 자를 걸 그랬어요. ENTJ의 팩트체크. 아, 여기에 진짜 여긴 비슷한 게 많다.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말이 제일 싫다. 맞아요. 여기는 좀 나랑 비슷하네. 메탈악상 이런 걸 막 만들었잖아요. 잉크패드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공장에서 만들었지만 그 공장 기계도 사람이 개발한 거고 뭐든지 다 사람이 한 거여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어느 누구도 못할 게 없다. 뭐 이런 거? 완벽주의자. 인프피 때는 게일은 완벽주의자. 지금은 그냥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완벽주의자인지. 그리고 너무 솔직해서 상처를 주기도.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판단하는 거여서 제가 막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조금 솔직해서 상처를 주기도 보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상처를 주는 거 아닌가. 와, 나 혹시 공감 능력이 없나? 큰일인데. 이 상품 레몬베리 건데 가끔 이거 어디다 써야 되지? 라고 했는데 이때 쓰면 될 것 같아요. 인물이랑 같이. 오늘 이렇게 전화를 꾸며봤는데 예전에 샀던 인물들을 빨리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전 인물들이랑 이렇게 이번에 산 것들이랑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꾸며봤거든요. 제가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는 꼭 그 유형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런 사람이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와도 고지 그대로 나 이런 성격인가 봐 이런가 봐 해서 그런 성격이 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